준호 CA23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그렇죠. 싫어한다면 싫어한다 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는 거 그렇죠.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거 묻고 답하는 것들 배웠네요. 아주 훌륭합니다. 뭘 배웠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. 자 그러면 대화들 보겠습니다.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? Do you like music? 그렇죠. Do you like music 어떻게 했어요? M-U-S-I-C 그렇죠. Do you like music? 자 그래서 이게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? 라는 뜻인데 like가 무슨 뜻이죠? 좋아하다. 오 그렇죠. like의 뜻은 그러면 무슨 시예요? 하다시요. 하다시죠.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 했죠? 두랑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. 왜 두가 숨어 있냐 하면은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 뭐뭐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다? 하다시 하다시예요. 그래서 모든 하다시죠.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 속에는 두가 숨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Do you like music 말고 You like music은 무슨 뜻이에요? 너는 음악을 좋아하다. 그렇죠. 너는 너는 좋아 음악을 좋아한다. 넌 좋아한다 음악을 이런 뜻이죠. 그러면 이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? You like not music. You don't like music. Okay, don'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건가요? 두랑 not이 합쳐져서 don't가 된 겁니다. Okay, not은 여기 문장 속에 왜 들어있나요? 보호하지 않는다. Like 뜻이 뭐고? 하다요. 좋아하다. 좋아하지 않는다. 그러면 여기다 not을 집어넣는데 그렇다면 이 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? Like 속에서 그렇죠. Like 속에 숨어 있다가 not을 맞이하려고 온 거예요. 됐습니까? 네. 예,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다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이 들어올 때는 절대로 그 not이 혼자 사용되지 않습니다. 네. 예,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뭘 만든다? Don't. 그렇죠. Don't를 만듭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너는 좋아한다? Do you like? You like. 너 좋아하니? Do you like? 오케이 이 속에 되어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. Do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다? Do you like music? Do you like music? Do you like music? 오케이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? Yes. The mouse comes first. Yes. I like. Yes, I do. I like music. 이렇게 하는 거죠. 자, 이 두는 뭐 대신 왔냐?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라 그랬죠. 그래서 대장 대신 왔어요. 어? 대장이에요? 예,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두입니다. 왜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Yes, I like music 할 필요 없이 Yes, I do. 두는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무슨 뜻 대신 쓸 수 있다? 음악을 좋아하다 라는 의미 대신 쓸 수 있고 간단하게 like music 대신에 두를 쓸 수 있습니다. Yes, I do. I like music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영어 좋아하니? Do you like English? Like English 어떻게 써요? E-N G L I S H. 오, 그렇죠. You like English? 그러니까. Do you like English? 그랬더니, 그래. Yes, I do. 그렇죠. I like English. Okay, yes, I do. 할 때 do는 뭐 대신 왔어요? Like English. Yes, I like English. 똑같은 말 두 번 한 거네요. 그렇죠? 네. 오케이 뭐라고만 했어도 돼? Yes, I do. 이랬어도 돼. 이 말은 할 필요 없어요. 없다.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? Like English. 그렇죠. Like English 대신 왔으니까. 됐습니까? 네.
네.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다른 표현. 오케이. 너 수학 좋아하니? Do you like math? Do you like math? Math. Math 어떻게 써요? M-O-T-H. 오케이. 이거는 나방이네요. Moth. 나방. 너 나방 좋아하니? Math도 아. Math. 어? Math라며. 애 소리 누가 내요? 애 소리. 애 소리 A예요. A가 낼 수 있죠. Do you like math 해야죠. 네. 그러니까. 오케이. 너 수학 좋아하니? Do you like math? Do you like math? 그랬더니 수학은 안 좋아한대요. No, I don't. I don't like math. Okay. I'm mad. I like math은 무슨 뜻이에요?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.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? Don't. Not을 집어넣어야죠. Don't를 넣는 게 아니고요. 네? Not을 집어넣어야죠. Not을. 그건 제가 잘못 쓴. Not을 넣어야 되는데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네. 네.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뭐? Do. Do랑 합쳐서 뭘 만들어? Don't. Don't를 만든단 말이에요. 됐습니까? 네. 그다음에 No, I don't. I don't like math. 그 다음에 너 과학 좋아하니? Do you like science? 그렇죠. Do you like science 어떻게 써요? S-C-I-E-N-C-E. 와우. Do you like science? Do you like science? 그랬더니 아니야. 난 과학 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. No, I don't. I like math. 그렇죠. I like math. 자, 그러면 문장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도 확인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하다가 뭐예요? Do. Do죠. 그 다음에 수학은 했고, 뭐 미술은? Art. Art가 아니고 art. Art 어떻게 써요? A-R-T. 그렇죠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훌륭하게. 그래서 math 하나 틀렸네요. 네. 다음번엔 틀린 거 없으면 더 좋겠다. 훌륭합니다. 왜 열이 생기는지 모르겠어. 너 어디 없어? 아니 내가 이거 글씨 모르겠어. 이따가 잘 움직이는 거야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글씨